조국 전 법무장관의 딸 조민 씨가 입시 비리 혐의를 일부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이 재판은 무효다라는 논리, 법리를 내세웠습니다. 조민 씨부터 이야기 들어보시죠. 첫 재판인데 신경 안 낼 수 있습니다. 혐의 인정하십니까? 반성하고 계십니까? 최근 수능 본 학생들에게 부끄럽지 않습니까? 한 말씀 해주시죠. 재판에 성실히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혐의 인정한다고 하셨는데 추가로 하고 싶으신 말씀 없으세요? 뭐 공소권 남용 주장도 좀 하셨는데 좀 어떤 생각이신가요? 그러니까 검찰의 공소 제기가 부적법했다고 판단하시는 거지요? 조민 씨가 입시 비리 혐의를 인정했다라는 보도가 나옵니다. 검찰의 공소 사실을 인정한다. 하지만 피고인의 부모가 기소돼 공소시효가 정지됐다. 공소권 남용이다. 기각을 요청했다고 합니다. 무효다 이런 거죠. 검찰은 직무상 과실 없어 공소권 남용 아니다라고 맞받아 쳤습니다. 그러자 아버지 조국 전 장관 SNS에 이런 글을 썼습니다. 조민이 위조에 관련한 바는 없다. 저 경력 관련 자료를 첨부해서 지원서를 제출했다는 점만 인정한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조 전 장관도 그럼 위조를 했다라고 인정을 하는 것 같은데 본인 재판 결과도 좀 궁금해지고요. 정혁주 변호사님. 네네. 혐의는 인정하지만 이른바 이 재판 무효요. 이런 말이니까요. 그게 또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거짓말을 했는데 허위 사실이 아니다. 뭐 이런 것과 비슷한 거 아니겠습니까? 조민 씨 혐의가 세 개예요. 첫 번째는 업무방해, 두 번째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세 번째가 허위 작성 공문서 행사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다른 건 모르겠고 그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가 그 공소가 기각되어야 된다 이런 주장인데 도대체 무슨 말인가 해서 봤더니 우리나라 형소법 규정에 형사소송법 규정에 공범이 재판이 시작이 되면 그 기간 동안에 다른 공범에 대한 공소시효는 정지된다라고 규정되어 있거든요. 네. 그런데 이렇게 명시적인 규정에도 불구하고 지금 조민 씨가 주장하는 건 뭐냐면은 조민 씨가 그동안 도주하지도 않았고 뭐 그런데 그 검찰이 추가 조사도 없이 시간만 질질 끌었으니까 그러니까 그 형사소송법에 엄연한 규정이 적용되면 안 된다 이런 논리인데 아니 법대로 하겠다라고 하는 걸 왜 법을 적용하지 말란 이야기입니까? 더군다나 그 조민 씨의 아버지인 조국 전 장관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서울대 법대 교수였잖아요. 그런데 조국 전 장관이 서울대 법대에서 뭐 민법을 가르쳤습니까? 헌법을 가르쳤습니까? 형법을 가르쳤잖아요. 형법을 가르친 사람의 관련 재판에서 어떻게 저런 논리가 나오는지 말이 되지가 않고요. 그다음에 검찰은 뭘 해야 되냐면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찾아내가지고 수사해서 기소해서 형사 처벌을 받도록 하는 게 그게 검찰의 그 존재 이유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예외적인 경우에 검찰이 기소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게 어느 때냐면은 뭐 동기, 목적, 결과 이런 걸 다 참작하고 피해자의 관계도 참작하고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은 범행을 저지른 다음에 제대로 반성을 하고 있느냐 안 하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건데 누가 보더라도 저게 이제 조민 씨가 그 동안에 반성을 했습니까? 반성하는 척하다가 말고 심지어 조국 전 장관은 조민으로 인해 가지고 피해 본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식으로 이야기했잖아요. 누군지는 모르지만 누군가 한 사람은 지금 의사가 됐었어야 될 사람이 의사가 안 돼서 인생이 바뀌었을 게 100% 확실한데도 불구하고 저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저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만약에 검찰이 조민 씨를 기소하지 않았으면 그 자체가 기소하지 않은 것 자체가 그게 공소권 남용이지 뭐 뒤늦게 공소했다고 해서 그게 공소권 남용인가 전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뜨거운 소식 함께하고 있습니다.